저기 함 그 저기 그분 아니에요? 어, 제가 소원이 아니야. 예. 네. 어, 저 어디 가는 길이에요? 야, 알아. 네. 소원아. 뭐야? 소원아. 뭐야? 어, 아니, 여기 잠깐 한국에 잠깐 우리 들어왔다가요? 아, 아니야. 아이고 귀여워라. 오빠 있다 그래 가지고. 오. 혜정이가 요즘에 엄마가 연예인인 걸 알아요. 알아가지고. 대박이다. 어. 우리 엄마 연예인이에요. 우리 엄마 함소원이. 아이고 귀여워라. 야, 니네 엄마하고 옛날에 같이 활동 많이 했었어, 아저씨. 어. 야, 야, 근데 소원아, 네. 왜 그렇게 컸냐? 얘 몇 살이야? 사진 찍고 싶다. 일곱 살. 일곱 살, 말도 잘하네. 얘, 나, 얘 옛날에 어렸을 때 네, 그때 지금 진짜 리얼로 오빠 우리 지금 그냥 나왔는데요. 누가 봐도 그냥 나왔어. 그냥 나. 오 대박. 아니 근데 어. 명동에 웬일로 나온 거예요? 그냥. 명동에 우리 지금 남편 진화 씨 저기 CU에 있고요. 어. 여기 무슨 방송하는 거 미팅하러 왔어요. 아, 아 미팅하신다고. 중국 방송. 네, 미팅하러 왔어요. 아니 그러나 저는 저희가 저기 준비한 키 질문이 있어요. 퀴즈도 있어요? 아 퀴즈 퀴즈가 아니라. 네. 아 그냥 키. 야, 야 귀 좀 덮지 마. 들어. 아니 얼굴이 좀 작아 보이네. 아, 그래. 자,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. 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요? 제가 38 정도에 난자를 얼리기 시작했어요. 네. 근데 진화 씨 만나서 43살에 자연 임신을 했어요.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뭐 하라 그렇게 돈 많이 들이고 난자를 얼렸을까? 되게 후회는 계속 난자를 얼렸어요. 여봐요, 여봐요. 아니 한 번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찬스인데 굳이 언제로 돌아가겠냐? 난자 얼리기 전으로. 난자 얼리기 전으로 고전. 안 고전. 올리겠습니다, 저도. 오케이, 고전에 오케이. 또 월세가 좀 아깝다는 말씀이신. 예, 예. 그렇게 힘들구나. 아, 좋게 생각해야지. 예. 아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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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왜 본인 없을 때 얘기하냐?